이재명 대표는 쇼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남에게 덮어 씌우기도 잘한다. 그래서 이런 인물은 처음 봤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인물들이 정치 전면에 나섰어. 그것도 당대표를 하고 또는 시장, 도지사,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후대 역사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은 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 간담회. 자, 110분 정도 가졌다고 하는데, 자, 사실 이 이재명은 지금 의사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어. 지금 의정 갈등. 자, 이 문제를 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직접 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재명은 바로 금요일 날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30날에는 자, 이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또다시 자, 법정 최고형 정도가 구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면 이것은 배지가 달아나는 형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절반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징역 2년이면 징역 1년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앞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이렇게 의사협회장을 만나가지고 이 의정 갈등 문제에서 이 한동훈 대표도 빠지고 정부도 빠지는데 내가 나서서 챙긴다 하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 정신 여유가 있을까? 자, 이거를 보면 이재명 돌아서서 바로 엊그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해서 2년 구형할 때 그때 이재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불안하다. 판사님, 제가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김구 이야기도 꺼내고 또 조봉암, 김대중 이야기도 꺼내고. 자,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암살되거나 그래서 뭐 사형 선고 받았는데 본인도 내가 칼 맞아갖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 자, 이렇게 쇼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도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국민이 아니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관련해서 본인과 사실관계 관련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재명은 나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반명할 것이 없다. 자, 그럼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이 재판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형이 집행이 되면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 앞에서 이 모두 다 인정이 되면 50년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수십 명의 검찰에 대해서 내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듯이 업소를 하면서, 그래서 판사님 꼭 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 자, 이렇게 업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재명의 지금 오늘 의협회장 만난 것도 이거 일종의 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틀어버리고 중재자 역할, 그리고 야당 지도자 역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함으로써 탄핵 바람 또는 뭔가 이 정변을 노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뭐 재판을 통해서 이거 자기가 뭐 무죄가 나온다 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이재명이 뚜렷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듯한 증거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재명은 재판을 통해서 아니라 뭔가 이 체제 변혁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전부 다 검사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 없는 걸로 해버리고 자기 측근들도 구속되어 있거나 또 구속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무죄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군이 뭐 계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리 계엄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계엄을 또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시도하면 그것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봉기하도록,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의 구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이런 기행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나는 죽은 거다 하고 상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대연하게 나와 돌아다니면서 의협회장하고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미팅을 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쇼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23일 동안 단식을 한다 해놓고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뭘가 어물어물 먹고 있고, 또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서는 영양제, 종합영양제 링크를 받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이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 지팡이를 짚고 유창훈 부장판사 앞에 가서 업소를 했다. 야권의 분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경계하고 또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던 주자들. 자,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싸움이 가시화됐다. 사실상 이 이재명 사법 처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자, 그동안 협조 관계를 보였던 정당들끼리도 지금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비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빠져나갔던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현 대표가, 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에서 2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의 변론은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부터 뭐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직격한 겁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여기에 관해서 이 검찰이 이재명 구형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김민석이 나서서, 자, 민주당 우회 복귀를 꿈꾼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의 나팔수를 부른 모습이 역겹다. 검찰의 나팔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한솔밥에 먹었던 세력들인데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자 이 새민주는 이 김민석의 과거 탈당, 창당,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과거의 비리들을 열거하면서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다. 자, 이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어설픈 제3세력으로는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했다. 자, 그러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을 기원하는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새민주는 검찰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직후에 전병현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그 수준이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여기에 맞대응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 김민석은 윤석열 편 들었다가 양상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계 은퇴하라. 그러면서 11일을 기다리면서 야권 1위 후보, 즉 이재명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키워드가 한 두 개 나옵니다. 우선 1위 후보 이재명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넘어지게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기 김민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대해서 이재명이 구속돼 가지고 도저히 대권 후보가 못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산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과 함께 모두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그쪽 세력과 같은 편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자, 자, 이 이영주 대변인, 새민주 쪽입니다. 이영주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 앞세워서 한방에 권력 잡겠다는 식의 어설픈 정치의 표본은 바로 김민석이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지금 김민석이가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민주당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대결했던 2002년도 대선에 갑자기 이 김민석이 탈당해가지고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김민세 철새 정신, 자, 이런 과거를 소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김민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천만원을 선고받고서도 버티다가 지난 4월 달에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급하게 정리한 모습이 참으로 우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김민석이 뭐 7억 여원의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천, 자, 여기에 하니까 그래서 이 김민석을 과거를 드러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김민석과 지금 더 말하자면 새민주, 여기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골이 아니라 이재명이 생명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 조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영광 곡성을 비롯해서 이 호남 지역에 지금 재보궐선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다시 이 두 당이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오늘입니다. 22일 영광 곡성을 찾아서 읍내와 마을 회관을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이 영광군을 시작으로 재보선 지역을 돌면서, 자, 이재명이 직접 현장 최고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를 뽑는데 이렇게 그것도 당 대표가 내려가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벌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지역을 잡는 자가 바로 정통 민주당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뭐, 그 조폭 집단 또는 이 범법 집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빼앗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면 민주당 정통 세력으로서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조국도 여기서 자 그래서 특정 당이 언제까지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맞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은 일찌감치 영광곡성에 월세방을 얻어놓고 한 달 살기 선거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박지원과 정청래, 한준호가 영광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과거에 이재명 체제가 경고하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대선에 못 나올 것이다. 자, 이러니까 조국도 뭔가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자, 자기 당의 텃밭을 호남 지역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달에 치러진 22대 총선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투표 때 조국 당이 호남에서 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여기서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망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겼는데 그거 확보 다시 못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도 지금 여기 찾아가지고 이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그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김민석도 지금 조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김민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조국이 없으니까 조국이 자 이 호남에 내려가 있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적 이 중대 시기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세상면 특검이 중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당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간 조국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